오늘 주제는 바로 이 목, 숨, 목과 숨, 그리고 잠이라고 하는 주제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저는 황청풍입니다. 박수를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야, 이 우리와 같은 박수가 큰 힘이 됩니다. 저희 회사는 수면과 건강이라는 회사고요. 국제 수면 건강 박람회 아주 잘 어울리는 회사죠. 저는 1993년도에 나홀로 창업이라고 하죠. 그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 2023년인가 근 30년 넘게 이 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이제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뭔가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런 거는 넘어가기도 하고요. 잘생겼나요? 세월이 많다 보니까 또 나름 그동안 해온 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걸 뭐 한 장으로 표현하자니 그렇고요. 30년 세월을 어떻게 몇 분 만에 하겠습니까? 책도 있고요. 오늘 또 경품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보면 제 특허가 한 20개 되는데 AA를 받은 특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실 구강장치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특허를 제가 만들어서 지금 제품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차근차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수면. 우리 이 모인 주제가 잠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장표 하나로 뭐 몇 시간짜리 강의도 하겠고 한 학기짜리 강의도 할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수면 단계, 그 단계의 균형, 그리고 각 수면 단계마다 각각의 역할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이 수면 자체에 직접 개입할 수가 없잖아요. 이 수면이 참 어려운 분야인 게 사람 자는 사람을 깨우면 잠자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연구가 참 어려운 부분이고 그거를 어떤 뭐 뇌파나 이런 것들로 간접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뿐이죠. 우리는. 그래서 수면의 제대로 된 본질을 우리는 과연 몇 퍼센트나 알 것이냐 생각하면 얼마나 알까? 저는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잠을 잘 수 있는 수면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수면을 직접적으로 컨트롤하기는 쉽지 않겠다. 하지만 그런 시도들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저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이 호흡과 목이라고 하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멘탈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목이 긴장하지 않게 이완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숨이 막히지 않고 잘 통하는 방법, 그거를 자연적으로 자연스럽게 인위적이거나 강제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회복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제가 많은 이제 사람들을 접하다 보니까 이 목과 숨만으로 안 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안 된다기보다 부족한 경우겠죠. 그래서 호흡, 영양, 근신경, 마음, 파동 또는 이 대장이라고 환경까지 많은 부분이 토탈 솔루션으로 들어가야지 이게 어느 지역적인 부분만에서는 되는 사람도 있지만 안 되는 사람도 있더라. 그래서 각각 필요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잘 찾아내서 그 부분을 케어해준다면 정말 우리가 원하는 정상적인 수면, 최상의 숙면 상태에 이룰 수 있는 길이 바로 이 여러 가지의
토탈 케어 개념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를 풀기는 좀 어렵고 준비한 게 뭐냐면 저희가 이 수면관리 심리상담사라고 하는 자격증 과정을 만들었고요. 여기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서 12주 과정으로 기초 과정을 하고요. 전문가 과정이 있어서 이 과정을 마치고 나면 웬만한 수면에 대해서는 좀 썰을 풀 수 있는 단계까지 올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저희 사단법인 정신건강교육개발원과 수면건강 바이오가드 아카데미에서 공동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9월 달에 4학기가 오픈 강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은 여기 팜플렛 나눠드렸죠. 그걸 QR코드를 클릭해서 사진을 찍으면 신청하고 넘어가는데 그걸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베개와 구강장치 첫 번째 베개입니다. 베개는 평생 써야 됩니다. 평생 함께 해야 될 베개인데 잘 맞는 베개로 쓸 것이냐 잘 안 맞는 베개로 쓸 것이냐 그리고 베개에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도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자, 베개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를 저는 참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베개를 그닥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이 베개의 이 위치, 베개의 영향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바로 이 독이 되는 베개, 약이 되는 베개라고 하는 주제로 갈 건데, 자, 우영우 잘 아시잖아요? 자는 동안에 이렇게 특히 병원 베개, 호텔 베개, 엄청 불편한 베개잖아요? 그 불편한 원인이 바로 이렇게 목을 거북이를 만들고 있는 상황태라는 거죠. 거북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자는 동안에 이렇게 거북목을 만들고 잠을 자라고 하면 과연 목 상태가 정상적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자, 그냥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고 휴대폰을 보고 아니 그게 그거죠. 컴퓨터를 하고 일상적인 뭘 업무를 볼 때 다 목이 꺾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자는 동안에라도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자는 동안에도 똑같이 문제를 일으키는 상태로 유지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바른 자세라고 얘기를 하면 당연히 저쪽 오른쪽에 있는 자세를 생각하겠죠. 그런데 왜 잘 때도 이렇게 잘못된 자세를 만들어주는 베개를 쓰면서 자고 있냐고요. 사람마다 등, 머리, 목, 어깨 각각에 다 다르거든요. 근데 저희가 베개를 맞춰주다 보면 몇 미리, 2, 3미리 차이로 불편하기도 하고 편하기도 하다고 하는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거든요. 사람이 다른데 베개는 왜 규격화돼서 써야 될까라고 하는 물음을 갖고 시작한 게 이 베개에 대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잘 때도 바른 자세로 자자. 경추, 목 근육, 어깨 근육, 기도, 수면 자세, 결국은 수면의 질이 영향을 주는 그게 바로 베개다. 그래서 베개를 제대로 맞추고 목이 개운해요. 어깨가 안 아파요. 아침에 개운해졌어요. 라고 하는 피드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는 사람들도 잘못된 베개로 계속 있느냐 잘 맞는 베개로 있느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베개가 결국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베개 바꾸기 캠페인을 한번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고침단명 하니까 높은 베개가 안 좋아 그러면 낮은 베개를 써야지 그러면서 낮은 베개들을 많이 쓰신다고 합니다. 저희 그 센터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낮은 베개를 바꾸고
옆으로 자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목과 어깨가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디스크가 생겼어요. 어깨 수술을 해야 돼요. 척추가 휘었어요. 이런 사태들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베개는 어떤 자세를 하든 제대로 척추와 경추, 어깨를 제대로 바른 자세로 유지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아, 네. 코골이 베개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사셨더라고요. 근데 사실 베개로 코골이를 고친다는 것은 좀 넌센스거든요, 사실. 그런데 잘못된 베개는 코골이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꺾기 때문에. 그래서 정상적으로 만들어졌을 때 기도가 열리면 도움은 받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코골이는 베개 정도만으로 해결될 경우는 그닥 많지 않더라고요.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따가 나오니까 보도록 하고요. 거북목 상태, 일자목, 우리는 자는 동안에 회복을 해줘야 되는데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좋지 않은 수면 방법입니다. 자, 5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5도. 어디를 기준으로 5도를 잡을 것이냐. 사람마다 뒤통수가 납작한 사람, 투여 나온 사람, 목이 긴 사람, 짧은 사람, 두꺼운 사람, 등이 두꺼운 사람 다 다른데 어디를 기준으로 5도를 잡을 것이냐? 없더라고요. 어디에도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만든 거는 이 얼굴의 수직면, 이게 지면과 이 침구와 어떤 상태를 유지되는가를 잡았습니다. 베개 높이를 2에서 7cm라고 적정 위치라고 얘기를 하는 대부분의 매스컴이 있던데 2에서 7cm는 신발로 따지면 230에서 280 정도 아무거나 신으세요 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굉장히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몇 미리 차이로 달라지는데 그렇게 높게 크게 잡아놔서는 맞는 베개를 찾기는 요원하다. 베개는 나한테 맞춰야 된다. 규격화된 베개가 만들기는 쉽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쉽지 않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마 쪽에 살짝 내려가는 느낌의 5도가 만들어지려면 이 머리를 받치는 높이가 많이 차이 납니다. 사람 이 두상에 따라서 목의 상태에 따라서 많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맞춰야 되고요. 옆으로 누웠을 때는 이마가 살짝 올라가는 수평면에서 살짝 올라가는 상태 그래야 어깨가 짓눌리지 않고 목이 이렇게 꺾이지 않습니다. 저희 그 센터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낮은 베개를 쓰면서 이렇게 꺾다 보니까 경추가 튀어나와 있습니다. 눌러보면 경추 2번이 틀어져서 뭐 머리도 이렇게 삐딱하니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요. 어깨가 짓눌려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하세요. 그게 다 이렇게 균형이 맞지 않는 베개를 쓰다 보니 매일 반복적으로 장기 시간을 하다 보니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베개라고 하면 뭐냐, 소재가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몸에 얼마나 잘 맞는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소재는 일단 열을 잘 발산해야 된다. 이 머리가 시원해야 된다는 건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위생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쿠션이 푹 들어가도 안 되고 딱딱해도 안 되고 적정한 쿠션을 유지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복원력이 20, 30%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런 소재들이 메모리폼이나 라텍스나 솜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베개 소재로는 그렇게 적정하지는 않더라고요. 또 조절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장기간 사용해도 저희 베개 고객들을 보면 뭐 10년 이상 쓰는 분들이 많거든요. 베개는 나한테 맞춰놓고 평생 같이 가야 하는 동반자 개념으로 본다면 위생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메모리품, 라텍스 이런 것 같은 세척도 안 되고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교체를 해줘야 돼요. 그러기보다는 제대로 맞출 수 있는 베개를 쓰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더 중요한 게 저희 센터에 와서 베개를 맞췄습니다. 근데 집에 가면 그 느낌이 아닌데? 그럴 수 있죠. 침대가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침대가 달라지면 또 내 몸 생태가 달라지면 거기에 맞춰서 베개를 맞춰야 되는데 구조적으로 베개가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디테일하게.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다 만들어서 해놨습니다. 머리 높이, 목 높이, 양쪽 옆으로를 다 따로따로 만들 높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재밌는 거는 저희 그 테니스 선수나 야구 선수들을 맞춰보면 왼쪽, 오른쪽 어깨 넓이가 달라요. 이쪽은 팔이 두껍잖아요. 그러면 이 두꺼운 쪽은 좀 높게 만들고 그렇지 않아요. 좀 살짝 낮게 해줘야 돼요. 이것처럼 내가 몸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다 맞출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베개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제가 이제 주 종목인 수면보호증과 코골이를 개선하는 방법으로서의 이 기도 확장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데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수면보호증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몸의 전반적인 문제를 일으키죠. 거기다가 집중력 저하나 뭐 우울증 등으로 인한 사고 유발 요인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해주면 좋은데 벌써 부정맥이 오고 혈압이 오르고 뇌졸중이 오고 이런 상태에서 그때 고치려고 하면 늦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되게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을 하자. 그거는 바로 잠을 잘 자는 방법이 가장 쉽고도 간편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미 늦은 다음에 하지 말고. 자, 수면 모흡을 유발하는 가장 다양한 원인. 보면, 나이가 들면서 잘못된 자세, 혀의 문제, 목의 문제, 치아의 문제, 부강의 문제, 체중의 문제, 코의 문제, 기도의 문제. 그런데, 기본적으로 수면 모흡증은 숨이 멎는 거잖아요. 숨이 끊긴 거잖아요. 결국은 여기 숨이 여기서 막혀서 안 들어가면은 수면 모흡입니다. 이 사이를 억지로 뚫고 들어갈 때 나는 이처럼 기괴한 코골이 소리는 여기가 꽉 막힌 상태에서 억지로 빨려 들어갈 때 나는 소리예요. 그러다가 하는 이 상태는 굉장히 심각한 호흡 곤란 상태라는 거죠.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깨었을 때는 아무도 숨소리가 그렇게 기괴하지 않은데 왜 잠잘 때만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거기서부터 문제의 해결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기도의 병목 현상이고 그 해결 방법은 이 병목 현상을 유발하는 여러 요인들을 통제해야 된다. 턱과 혀의 문제가 제일 큰데 턱과 혀는 가장 자유로운 운동을 허용하는 우리 몸에서 가장 자유로운 운동을 허용하는 기관입니다. 말해야죠. 먹어야죠. 이거를 통제를 하면 안 돼요. 자는 동안에 이 팔 같은 경우, 다리 같은 경우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턱은 한계가 없어요. 뒤로 팍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원인이라서 통제하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센터에 신청한 사람 500명에 대한 설문 결과인데요. 가장 심한 게, 많이 나온 게 바로 피로입니다. 피곤해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해결 방법을 찾았나요? 했는데, 비강 스프레이. 코골이 하니까 코에다가 뭘 뿌려요. 그 다음에 코골이 방지 베개도 많이들 샀더라고요. 그리고 비강 확장기. 다
코골이니까 코에다가 연관을 줬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닥 효과를 못 보죠. 1, 2, 3, 4번이 다 아주 저렴한 방법으로 뭔가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가 안 되니까 이제 양압기 수술 마우스피스가 이제 후속으로 올라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얼마나 효과를 잘 봤을까요? 효과를 잘 봤다면 굳이 저를 찾아올 일이 없었겠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저거 할 게 아니고 나에게 잘 맞는 거를 찾아야 되는데 내가 어떤 게 필요한지를 알아서 해주겠지가 아니고 내 스스로 내 몸의 상태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나는 해결해야 돼 라고 하는 목표를 설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이어야 되는지 경제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굳이 과한 기능이 필요 없거든요. 사실 뭐 턱의 문제로 인해서 호흡이 그러니까 턱이 작고 뒤로 자꾸 떨어지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굳이 양압기 안 써도 턱만 컨트롤해주면 숨 잘 쉬게 잘 자거든요. 근데 모르니까 그냥 양압기라고 하는 거추장스러운 거를 평생 껴안고 살아야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다가 포기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능적 요소까지도 잘 고려해야 되고요. 원인을 알아야 이런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택할지, 수술을 할 건지, 수술이 필요한 사람도 있겠죠. 구강장치가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뭐 양압기가 필요한 사람도 당연히 있겠죠.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컨설팅이 필요하다 하는 거고요. 자, 수술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수술해봐야 별거 없어 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또 안 하신 분들 많은데 이게 수술은 인체 조직을 절단하잖아요. 절단내버리는 거잖아요. 제거한단 말이죠. 과연 이게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잠자는 시간은 3분의 1, 4분의 1. 그때 잘 자기 위해서 나머지 3분의 1, 4분의 3을 희생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과 또 이게 평생 간다면 그래도 어떻게 해보겠지만 이게 얼마 못 가서 재발해버린다면 그 고통과 부작용은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술은 하다 안 되면 할 게 없을 때 마지막으로 선택해보는 선택지지 이거를 처음부터 트라이할 일은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수술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는 이 턱을 잘라서 앞으로 전진시켜주는 수술이 있는데 이거는 비용도 비싸고 부작용도 만만치 않죠. 얼굴 형태를 완전히 바꿔버리니까 쉽지 않은 선택들입니다. 자, 양압기. 요즘 양압기가 몇 년 전부터 보험이 되면서 엄청들 많이 쓰고 계십니다. 전보다 보험이 되기 전보다 한 10배 이상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쓰는 만큼 실패율도 많죠. 자, 공기를 이렇게 불어넣어주는 방법으로 과연 평생 내가 인공호흡기를 쓰고 잘 수 있을까? 잠은 정말 자고 있을 때 편하게 자야 정말 좋은 방법인데 잠잘 때 어떤 의식을 한다는 거는 이렇게 매일 밤 이런 과정을 겪는다는 게 과연 평안하고 행복할까 생각해보면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래서 많이들 찾아보시죠. 제가 이제 주 종목으로 하고 있는 이제 바이오가드라고 하는 겁니다. 저쪽에 보시다시피 턱을 아래 턱을 잘라내서 앞으로 당겨줌으로써 기도를 여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여기가 기도가 이렇게 좁은 사람이 기구를 착용하면 넓어집니다. 요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냥 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는 효과가 적고 어떤 사람은 효과가 부족합니다. 근데
그 원인이 바로 혀가. 이 혀가 큰 사람, 또는 밑으로 확 처진 사람, 잘 때 확 뒤로 밀리는 사람, 이런 여러 요인들을 고려했을 때 아랫턱의 위치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효과는 현저히 차이 납니다. 장치를 단지 꼈다고 해서 효과가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그래서 사실 부강장치라는 표현은 그렇잖아요. 입안에 끼면 다 부강장치죠. 많은 용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 만들고 있는 건데 특별히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 치료를 위해서는 이처럼 아래턱을 전진시켜주는 그런 장치가 필요합니다. 아, 재밌는 분장용 마우스 가드도 있고요. 스폰지 마우스 가드로 내 몸의 밸런스를 잡기도 하고요. 치아 보용도 있고요. 그리고 입술과 혀 등을 단련할 수 있는 훈련용 마우스 가드도 있고요. 미용 뿌띠 해서 뭐 미백을 한다거나 또는 어떤 그 보석을 치아에다 박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잠깐 써볼 수 있는 그런 것도 만들 수 있습니다. 구강본이 있으면. 아, 다양한 디자인이 있는데요. 원리는 다 같습니다. 아, 네. 이거를 의료 기기로서 이렇게 하는 게 수면무호흡증 또는 코골이를 치료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접근하는 방법이고, 그렇지 않다면 내가 원하는 기능을 만들어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비스포크, 말하는 대로 만들어주는, 그래서 이런 개념의 마우스 가드가 올해부터 지금 출시가 돼서 이제 추초로 선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거기에 맞는 개념의 장치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행복하고 싶잖아요, 다.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해야 행복할 수 있죠. 그럼 건강은 뭘로 만들 수 있을까요? 잘 먹고 잘 자고 그 다음에가 잘 싸고 아니고 잘 쉬어야 됩니다. 잘 쉬어야 됩니다. 자, 쉬려면 자 숨을 잘 쉬어야 되겠죠? 또 쉼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만 하면 못 삽니다. 그래서 쉼도 잘 쉬어야 된다 하는 거고, 저는 쉼을 할 때 숲길을 맨발로 걷는 것을, 바닷가를 맨발로 걷는 것을 가장 추천합니다. 지구와 접지를 통해서 내 몸에 항산화 효과뿐만이 아니고 발지압 효과,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할 때 제대로 힐링이 되더라고요. 자, 숨은 들숨과 날숨이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특히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은 들숨과 날숨의 균형이 완전히 깨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을 해결을 해야 되는 게 바로 호흡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잘 자는 것도 아까 수면 단계 보셨잖아요. 단계의 균형이 맞아져야 됩니다. 잘 먹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뭐 3대 영양소, 5대 영양소 하지만 그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배만 불러서 될 일이 아니고 영양 과잉 또는 영양 부족이 돼서 안 되는 거죠. 이 밸런스를 잘 맞춰야만, 결국 균형이 맞아야만 우리가 건강해지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균형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가 맘 슬립 테라피라고 하는 부분도 균형을 잡아가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자, 시간을 거의 마쳤네요. 30분. 아, 목숨장 컨설팅을 하는 거고, 자, 제가 시를 쓴 겁니다. 제가 숨이라는 주제와 잠이라는 주제로 만들었는데요. 저는 이 숨이라는 시가 참 좋습니다. 한번 낭송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숨. 숨을 쉰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들숨으로 우주가 들어오고
날숨으로 우주를 만나기 때문이다. 숨으로 우주와 소통하고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나도 모르게 들고 나는 숨, 한순간도 멈추지 않는 숨, 숨이 멈추는 날 나의 삶도 끝나게 될 것이다. 오늘도 숨을 쉬는 나는 살아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